온갖 고생 끝에 일단 근황을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취직을 해서 10분. 아마 취직 때문에 본 영상은 일주일에 한번 업로드로 바꿀 것 같고, 수요일이지 않을까, 날짜. 그 쇼츠도 월요일, 금요일로 일정을 변동하고, 본 영상은 수요일 8시. 학교에는 퇴근하고 올 수도 있고, 현재 바로 저녁을 먹고 싶다면은 미리 말해주면 된다. 6시 퇴근이라서. 아, 너무 늦는데. 여기까지 오면 그래도 6시 반 정도 되니까 뭐 언제든 그러면 진도를 나가봅시다. 진도가 이제 오늘은 3년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만 일단 저번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조회수가 300이 넘고 새로운 장기 컨텐츠로 가져온 신소재 공학과 강의의 1주 차인데 오늘 재학에도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서는 더 화학적인 내용을 다루지만 그거는 다 알겠거니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신소재에서만 배울 것 같은 내용들만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밀러 브라베 격자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 약간 요런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약간 눈이 아플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일단은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들이 요거를 하나를 유니셀로 놓고 표현하기 어렵네 가로선 가로선을 A라 놓고 뒤쪽으로 가는 거를 세로선을 B라 놓고 높이를 C 요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길이를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요 가로선 A 세로선 B 높이 C를 기준으로 C랑 B가 이루는 각을 알파 C랑 A를 이루는 각을 베타 A랑 B를 이루는 감마라 하고 알파베타 감마도 그냥 ABC라 생각하면은 원래 그냥 이렇게 만들잖아요. 막 이렇게 변 놓고서 안 들어가 있는 문자 가지고 요거 막 대각 변 대변 이러면서 하는 거랑 똑같은 이걸 토대로 이제 머리가 아픈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네 가지 구조 중에 세 가지. 소재 사골. 정말 죽을 때까지 우려먹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플 큐빅. 정말 누가 봐도 심플하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루고 있는 원자 여러 개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유니셀이고 요거 정육면체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음, FCC. 요거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인데 요거는 그냥 요 여섯 개면 각각의 중심에 원자가 하나씩 더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서 요것도 나름은 괜찮은 거. BCC, 요거는 Body Centered Cubic인데 요거는 완전 중심부에 원자 하나가 들어갔다. 원자 크기가 이렇게 작진 않지만은 약간 구분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원래 실제대로 놓으면은 완전 둘이 딱 붙어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Close Packed 쪽이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더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안 다루도록 하고 높이가 달라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다 똑같은데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 그래서 심플 테트라고날 이거는 아까 BCC에서 높이가 달라진 바디 센터드 테트라고날 무슨 물질이 있는지도 찾아보려 했는데 다음 PPT들 준비하느라 못해가지고 이거는 이것도 발음을 찾아보려 했는데 늦었지 뭐. 이제 심플 올소 홈이고 이거는 심플 큐빅에서 그냥 요 ABC 다 길이가 다 다르다 이것처럼 요거 바디 센터드, 베이스 센터드 다 똑같고 베이스 센터드는 그냥 윗면 밑면에 하나씩 더 추가됐다.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모노 클리닉인데 그냥 평행 사변형을 육면체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고 그냥 별거 없어요. 요것도. 요거는 그냥 다 다른 정말 미친 친구 트라이 클리닉입니다. 다 다르더라고. 이거 90도도 아니래. 정말 불편한 친구입니다. 롬보 히드랄. 얘도 뭔가 해당되는 물질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뭔지는 기억이 안 나. 뭐, 그냥 가볍게 요건 90도가 아니다. 다 똑같은데. 이제 육각형으로 넘어가서. 요것도 정말 아까 말한 중요한 네 가지 중에 네 번째. 헥사고날인데, 요거는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요것도 클로즈 팩트이기 때문에 줄여서 HCP라고 하고. 헥사고날 클로즈 팩트. 이게 여기에 요세 개가 있는 게 클로즈 팩트 때문이고 클로즈 팩트가 아닌 경우에는 요세 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 HCP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더라? 뭐 납도 있었던 것
요거는 이제 아까는 뭐 6년체들은 다 XYZ 요 축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아까 HCP 같은 경우에는 6년체다 보니까 축을 하나 더 추가해서 4개다. 4개 축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밀러 브로베로 분류를 하고 요거는 그냥 밀러라 하고 라고 구분을 하는데 펌이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밀러 브로베 시스템이다 하면 됩니다. FCC랑 BCC죠. FCC를 그냥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가장 댄스한 플레인, 가장 밀도가 높은 플레인이 보이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어려워요. 어려운가? 여러 가지 원자를 겹칠, 지나갈 것 같이 생긴 플레인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게 이제 FCC에서는 111 플레인인 거고 또 BCC에서는 요 가운데를 통과하는 110 플레인이다. 요런 거 가지고 막 플래너 덴시티랑 라인 덴시티 요런 것도 계산을 하는데 그것도 가져오려다가 패드를 마치 만들고 왔어가지고 그걸 뺐어요. 생략을 했습니다. 철강 쪽으로 만약에 가겠다 하면은 진로를 그러면은 이런 거 많이 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철강 쪽에서는 이 재료의 물성을 볼 때 플레인 방향도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XYZ축을 기준으로 이 플레인들을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플레인과 방향, 디렉션을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요 길이를 1이라 가정을 하고 요 길이도 1이라 가정을 하고 요 높이도 1이라 가정을 합니다. 약간 그림 이슈로 직육면체에서 생겼지만 정육면체예요, 저거는.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제 전체 길이는 2가 됩니다. 그냥 1 더하기 1은 2. 간단한 계산이죠. 그럼 요 빨간색 친구를 한번 봐봅시다. 빨간색 친구, 요 화살표, 벡터를 보통 화살표로 표현을 하죠. 원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친구. 그래서 요 지점에서 멈춥니다. 너무 쉽다는데 설명하는데 요거를 보면은 요 지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에서도 움직인 거리만큼으로 좌표를 찍을 수 있잖아요. 요 X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을 했죠. 여기 X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했죠. 그리고 Y방향으로 또 1만큼을 이동해줍니다. 원점 기준으로,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Y를 2만큼 또 올려줍니다. 이만큼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도착을 하죠. 그래서 요 좌표는 1,1,2가 되는데 요 밀러 인덱스를 표현할 때는 왠지 모르겠는데 반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1,1,2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런 벡터의 경우에는 대괄호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약속이에요. 그냥 정입니다. 외우세요. 요거는 대괄호를 써서 1,1,2 디렉션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디렉션을 했고 플레인은 어떤지 봐봅시다. 어떤 걸로 볼까요? 좀 간단한 걸로 해보면은 요 플레인을 한번 봐봅시다. 요 플레인을 보면은 요 XYZ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축이랑 요 면과의 교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Z축에서는 누가 봐도 여기 1에서 만나죠. 요걸 안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약간 고단한 밀러 파트가 될 겁니다. 예. 여기 안 만난다 생각하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럼 자, XYZ. 그래서 Z는 아까 1이었죠. 1을 접어줍니다. X랑 Y 방향을 봐봅시다. X축이랑 만나질 않죠. 요 뒤로 연장선을 그어봐도 안 만나지 않죠. 그러면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한대.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만나죠. 평행합니다. 그래서 무한대. 근데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 써져 있는 답이랑 다르죠. 그러면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한대 기호가 있는 경우나 분수꼴이 있는 경우 뭐 약분, 통분 뭐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역수를 취해줍니다.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1분의 1. 무한대분의 1은 뭡니까? 약간 수학적인 내용인데 0이 돼요. 그냥 이것도 적입니다. 그래서 0, 0, 1. 플레인의 경우 이렇게 소괄호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소괄호를 써서 0, 0, 1을 해줍니다. 00의 플레인이라는 거를 요 소괄호만 보고도 플레인을 적지 않아도 알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홍대 근처에 뭐 00의 클럽도 있지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육각형으로 넘어가죠. 육각형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축이 4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A1축, A2축, A3축, 그리고 Z축입니다. 보통 다 높이를 Z라 표현하기 때문에 Z로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마인크래프트 유저로서 높이를 Y로 표현하기 때문에 살짝 괴리감이 있었지만은
익숙해지십시오. 높이는 Z입니다. 여기서 어떤 플레인을 볼 거냐? 가장 간단한 요 윗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이걸 골랐는지는 그냥 간단해서. 자, 여기 옆에 똑같이 적어줍니다. A1, A2, A3, Z. 여기 봤을 때 요 높이가 뭔가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은 1이라고 가정을 해줍니다. 물질에 따라서 2인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이 케이스에선 1로 가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해서 여기를 1이라고 놓으면은 Z축이랑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 높이가 1이니까 Z가 1. 그리고 나머지 요 세 개 축을 봐봅시다. 아까랑 똑같이 평행하니까 만나진 않겠죠. 예, 요거는 만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무한대가 나오면 뭘 하라 했다? 역수로 치하라 했죠. 그러면은 역수로 치해집니다.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1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치해주는 과정을 이제 뭐 교수님들은 영어를 선호하시니까 리시프로컬로 치해준다. 리시프로컬 자체가 역수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역수입니다. 무한대분의 1은 아까 0이라 했으니까 왜인지는 묻지 않도록 합시다. 001. 아니지. 0001. 그리고 아까 플레이는 속어를 쓴다 했어요. 속어를 써서 0001. 개수가 많아지면은 표현하기 어려워져요.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맞췄다는 거를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또 쓰기 귀찮으니까. 다시 쓸 것만 남겨놓고. 다음 면을 봐봅시다. 좀 괴랄하게 생겼어요. 인정합니다. 육각형으로 생겼는데, 뭐, 요 정도면은 괜찮은 면을 가져온 편이에요. 한번 봐봅시다. 요거는 A1부터 Z로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1을 봐봅시다. A1은 여기서 1에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죠. 확실하죠. 그럼 여기 1입니다. A2를 딱 봤을 때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요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 면 자체도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평행한 겁니다. 만나지 않아. 평행하니까 무한대. A3를 봐봅시다. 그냥 딱 얼핏 봤을 때는 요 나타나져 있는 면 축이랑 안 만나죠. 무한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연장선을 그어줍니다. 축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기 때문에 연장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는 걸 볼 수 있죠. 요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고 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옆에 화살표 머리가 있죠. 축의 머리가 있는 쪽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방향이 마이너스. 그래서 A3는 마이너스 1에서 만난다. 약간 얘 좀 이상하게 생겨서 모를 수 있겠지만은 요것도 연장선을 그어줍니다. 연장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만나죠. 뭔가 위치가 애매해 보입니다.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옆으로 옮겨줍니다. 높이가 그대로니까 같은 연장선에서는.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 지점이죠. 딱 절반인 지점. 그래서 Z축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역수를 취해줍니다. 무한대가 있으니까. 1분의 1, 무한대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1분의 2. 그리고 이제 날려줍니다. 1, 0, 마이너스 1, 2. 이전엔 나온 적 없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만약에 그냥 그대로 냅두면은 이거 플레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있으면 뭔가 마이너스보다는 약간 하이프인이라든지 뭔가 모르겠는 면이라든지 뭐 그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여기다 쓰지 않고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 위로. 그래서 1, 0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1, 0, 1바 2 플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지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